지난 5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친 바로 직후였는데요. 이번 발사는 올해 벌써 17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24일 자국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며 결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사용을 암시한 건데요.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러시아 장병 천여 명이 모스크바 북동쪽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1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핵전력 기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핵 분쟁이 이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세계가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핵을 보유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3월 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자 국방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었죠. 러시아군의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공식 석상에서 원격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가방을 든 요원과 함께 등장하면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최대 핵발전 단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지점이 바로 서방 국가가 섣불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죠. 전략 핵무기와 별도로 잠수함과 폭격기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핵무기를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르맛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을 시험 발사하면서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죠.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사르맛 한 기마다 1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핵전쟁 또는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 먼저 핵을 사용하는 순간 국지전에서 끝나지 않고 전면전,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흔드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텐데요. 실제로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단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됐었는데요. 약 75년이 지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핵의 위력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핵의 위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TNT 16킬로톤으로 다이너마이트 16,000톤이 동시에 터지는 위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만 1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히로시마에 거주하던 34만 명 가운데 약 45%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자, 후유증 등 모든 피해를 포함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본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보유한 핵은 이에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해졌죠.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차르 봄바가 있기 때문이죠. 차르 봄바는 소련 시절인 지난 1961년 미국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이 무기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험 당시 폭발 충격으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뉴욕 맨해튼의 차르 봄바가 투하된다면 760만 명 이상이 즉사하고 420만 명 이상이 다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차르본바가 개발된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협정을 통해 더 이상 핵 개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 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하나라도 핵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그 누구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아무도 핵버튼을 누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직전까지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미 세계대전을 몇십 년 전에 겪었던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상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1950년대 후반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터키와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은 미국 턱 밑에 있는 쿠바에 경제 그리고 안보 지원을 대가로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설립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소련의 미사일 배치로 핵전쟁 위기를 감지하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이 상황을 미국의 극비리로 전달해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바로 소련의 군사정보국 소속이었던 올레크 펜콥스키였죠. 그가 자국을 배신하면서까지 미국의 기밀을 전달한 이유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밀을 전달받은 미국은 확실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쿠바에 바로 정찰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정찰기에 정확히 포착됐었죠. 결국 미국은 소련과 전면전까지 준비하면서 함정 40척 그리고 2만 명 병력을 동원해서 쿠바를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쿠바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서반구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복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에 맞서려 했고요. 그렇게 두 나라는 카리브해에서 무려 13일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때의 공포를 그대로 묘사한 영화도 있습니다. 13 Days. 이 영화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로 얼어붙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미국과 소련이 극적인 협상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소련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당시 미국 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핵전쟁이 발발했다면 1시간 이내에 미국에서 1억 명, 러시아에서 1억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가 예측됐는데 지금이라면 더 끔찍한 최후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러시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전 세계가 붕괴할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도 꾸준히 핵카드를 꺼냈기 때문이죠. 지난 2018년 러시아 TV 매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푸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러시아를 말살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와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푸틴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이런 의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푸틴의 이상 행동들이 관찰되면서 더 증폭되는 양상이죠. 공통적인 모습은 왼발을 비트는 모습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푸틴의 모습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그가 파킨슨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했고요. 나토의 기티안 프린스 고문은 가장 설득력 있는 진단은 그가 초기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암투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건강하고 그에게서는 어떤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는 매일 대중 앞에 나서고 있고 그의 모습과 말을 TV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이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쿠데타설과 또 권력 이양설까지 불거지자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보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핵전쟁, 그리고 3차 세계대전 가능성. 아무래도 한동안 계속 세계가 집중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들의 행보를 더욱 예민하게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푸틴이 핵을 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